아, 여기 강서는 좀 우리에게 좀 특별한 곳입니다. 과거에 노무현 대통령이 당선이 거의 확실했던 종로 선거구를 떠나서 이 강서에서 출마를 했었거든요. 비록 낙선했지만 오히려 그 낙선이 적주에 맞선 바보 노무현 그런 아주 강렬한 이미지를 얻으면서 그것이 나중에 대통령이 되는 큰 기반이 되었습니다. 우리 그 변성한 후보가 그때 노무현 대통령께서 이루지 못했던 그 꿈 이번에 꼭 당선으로 이뤄주시기를 기원하면서 여기 왔습니다. 우리 변성한 후보는 나하고도 아주 특별한 인연들이 있습니다. 과거 노무현 정부 청와대에서 제가 비서실장 할 때 함께 일했던 오랜 인연이 있고 부산시장 권한대행 하던 시절에 우리 중앙정부하고 함께 가덕도 신공항 그리고 부울교 메가시티 이런 그 부산 지역의 굵직한 현안을 함께 추진해서 성사시켰던 인연들이 있어서 가덕도 신공항의 어떤 완성 그다음에 부울교 메가시티의 재추진을 위해서도 꼭 그 당선되어야 할 책임자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 그것도 우리 부울교 지역에서는 지역주의가 많이 완화되고 희석되어 가고 있다. 라는 그 느낌을 갖습니다. 그래서 이제는 후보가 하기에 따라서 후보가 잘하면 후보가 좋은 인물이라면 얼마든지 당선될 수 있다 생각하고 우리 그 변성한 후보가 이런 불경의 판도를 바꿔내는 그런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